네, 안녕하십니까. ETF 시장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ETF 자료 제목은 지정 생존자입니다. 아, 지금 저희가 뭐 앞서 내용들 말씀 들으셨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긴축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또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해소되지는 않는다라고 가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현된 이후에 시장 환경들을 좀 조성을 좀 바꿀 수,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조치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고금리에 대한 환경이 어쨌든 조금 생각보다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모멘텀과 테마에 대한 약간 좀 포인트를 좀 좁혀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좀 테마 ETF들 그리고 또 약간 좀 주제를 좀 달리하는 좀 사이드 쪽에서의 나타나는 ETF들이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2024년의 전략으로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테마 ETF 쪽의 시장 그 흐름들을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좀 상당히 시장에 좀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요 차트에서 보시면은 밑에 영역으로 표시된 것들은 ETF 그 테마형 ETF 쪽에 그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AU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선으로 표시된 그림들은 요 라인은 이 테마 ETF들의 총 수입니다. 종목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나타난 그 흐름들을 보시면은 2020년부터 21년 중반까지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성장했던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이때를 기억해 보시면은 이 2020년 팬데믹이 터졌을 때 연준 그리고 또 재정정책들 그리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양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이 됐다.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 성장 산업들, 특히 이제 테마 ETF들 같은 경우는 이 성장 산업을 가지고 뭐 다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메타버스라던가 뭐 전기차라던가 이런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좀 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의 ETF, 테마 ETF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주가 성과도 좋았습니다. 뭐 이때 친환경 ETF들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고요. 이런 그림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면서 주가 지수, 그 실적이 좋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커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운용사들도 사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짜서 ETF를 내놓습니다. 이래야 잘 팔리기 때문에 ETF들이 사실 테마 ETF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장이 됐었고요. 지금 보시면은 이 유동성 장세 국면 2020년, 21년 이 라인을 지나는 동안에 사실 테마 ETF가 미국 쪽에서만 100개가 넘게 상장이 됐었습니다. 그리고 이후의 그림들을 보시면은 2020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국면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성장 산업들의 약간 주가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크게 좀 내려온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이 테마 ETF들이 상장되던 속도 자체도 굉장히 급격하게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. 이런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환경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장 국면 자체가 이 테마에 대한 중요성들을 좀 더 길게 굉장히 좀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테마 ETF들의 상장 속도나 그리고 또 시가총액 측면에서의 성장이 이제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국면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시장 환경들을 보면서 저희가 종목 피킹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고금리 하에서 시장이 조금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요 실질금리와 이 포워드 PE 그리고 또 EPS의 추이를 좀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실질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것 자체는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좀 더 좀 눈에 띄게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오면 당연히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 밸류에이션에는 좀 부담이 생길 수 있다.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과정들이 조금 이제 정점을 지나긴 하겠지만은 레벨 자체에 대한 부담감들이 유지되는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약간 조금 이제 포인트에 대한 이런 중요성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차별화에 대한 그림들은 이런 차트들을 통해서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그 고금리 환경에서는 긴축되는 환경에서는 약간 좀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일가중 ETF RSP랑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시가총액 가중으로 방식으로 구성되는 SPI 이런 주가들의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도 이런 환경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제 펀더멘탈 리스크가 조금씩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의 부담감들이 조금 더 누적되는 이런 환경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정리해놓은 종목들 좀 퀄리티 컨셉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BIGT라는 종목이 먼저 있습니다.
이거는 지금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 Magnificent 7 이 종목들을 가지고 구성된 ETF고요. 이건 딱 그냥 이 7종목만 가지고 갑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, 아마존, 엔비디아, 메타, 테슬라 이렇게 종목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. 이 7종목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성장의 희소성에 올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고,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의 희소성이 펀더멘털 이슈가, 펀더멘털 퀄리티가 낮아지는 국면에서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가 사실은 올해도 뭐 좀 굉장히 좀 핫했지만은 3분기 조정을 거친 이후에 가격 부담도 조금 떨쳐낼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2024년에 주목해 볼 만한 좀 테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카우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컨셉에서의 퀄리티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카우즈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를 연상하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. 잉여 현금 흐름을 테마로 잡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러셀 1000,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가장 우수한 100개 기업을 가지고 이 종목을 구성하는 이런 구조를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. 보시면은 사실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 부채 비율이나 영업이익률, 잉여 현금 흐름이 사실은 이제 금리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비용과 연결 직결되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잉여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것 자체가 실적이 안정적으로 구조가 잡혀 있다라는 그림들을 의미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런 주가,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에서 긴축적인 상황에서는 좀 더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은 사실 이 업종 자체는 뭐 가장 이제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게 에너지 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산업이고,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유지하면서 이익을 수취하는 이런 환경들에 좀 놓여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게 이런 부분들을 좀 대표적으로 시사한다.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그 다음 테마는 사실 가장 좀 핫한 테마죠. AI와 반도체 테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건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조금 이제 2023년에도 굉장히 또 핫했던 테마인데,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AI 산업의 그 활용성들이 굉장히 다른 산업까지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놓여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고, 이게 보면은 사실 챗GPT가 나오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 실용화에 대한 그 기대치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아시겠지만은 이 실생활에 정말 다양한 산업들에 적용되고 있고, 이 부분들이 R&D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적용되는 산업의 확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명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좀 AI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뭐 과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AI 산업 쪽에서는 이 고용을 진행하고 있다, 뭐 이런 좀 거꾸로 된 현상 자체도 굉장히 업황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거꾸로 좀 증명해 준다, 이런 부분들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가 이제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BOTG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AI ETF가 사실 뭐 국내에도 상장된 종목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, 지금 BOTG가 사실 글로벌 X에서 좀 그 상장한 ETF입니다. 글로벌 X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테마 ETF에 특화된 운용사인데, BOTG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엔비디아가 조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의 비중을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보면은 이제 수술용 로봇, 그러니까 약간 로봇 산업들의 그 구조도 같이 가져가면서 로봇과 AI의 이 조합되는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. 이걸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본 기업들, 뭐 스위스 기업들까지 같이 좀 편입을 하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로비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서 그 BOTG와 마찬가지로 약간 로봇과 AI의 조합을 좀 같이 테마로 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 BOTG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들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ETF 안에서 구성 비중이 높아지는데, 이 아로비오 같은 경우는 동일 가중 방식으로 좀 정확히 양분해서 종목수로 나눠가지고 동일한 비중 100으로 이제 50종목이라 하면은 2%씩 이렇게 동일 가중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약간 중소기업들의 주가들이 움직였을 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중소형주의 주가 영향들이 더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간다.
좀 이렇게 차이점들을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AIQ 같은 경우는 조금 더 AI 쪽으로 조금 포스를 집중해가지고 가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AIF 본연의 좀 기술에 ETF 좀 가지고 가는 기업들로 집중을 하는 ETF다. 이런 좀 차이점들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I 서비스 기업들, 뭐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관련한 것들, 양자 컴퓨터 같은 기업들을 같이 편입을 시켜가지고 가져가는 조금 뭐 앞서 그 아로비오랑 BOTG가 조금 로봇 산업이랑 결합을 통한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AI 완전히 조금 집중하는 좀 차이점들이 있다.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IRBO 같은 경우는 얘는 조금 이제 글로벌리하게 조금 더 펼쳐져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중국이나 뭐 대만, 홍콩 이런 상장 ETF 기업들이 편입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구조고요. 20% 정도가 약간 이제 신흥국들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DS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한 3% 정도 합의를 해가지고 편입이 되어 있는 이런 기업으로, ETF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이제 글로벌 쪽으로 좀 분산을 하는, 앞서 종목들도 좀 분산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 편중이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좀 AI ETF는 고르실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사실 대형주나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넷 중에는 조금 BOTG에 대한 그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시는 거를 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AI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런 구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PC 수요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반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좀 큰 모멘텀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SMH랑 SOXX를 좀 두 가지 반도체 중에 ETF 가장 대표적인 ETF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여기 보시면은 SMH가 조금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. 얘는 25개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가져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SMH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앞서 다른 AI 컨셉들의 ETF 비교했던 것처럼 대형주 비중이 조금 더 크다. 그래서 엔비디아랑 TSMC 비중이 30%가 넘게 집중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좀 있고요. SOXX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NISE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지금 그 상황이고, 이것도 이제 사실 BM이 조금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.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변경이 이제 두 차례 정도 됐는데, 그 NISE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지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상한선과 그 시가총액 가중치를 같이 지금 기준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앞서 SMH랑 다른 점은 이 종목 비중의 상한이 8% 수준에서 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주가가 그 밸런스 리밸런싱을 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오면은 8% 선을 좀 넘어오는 종목들이 좀 두 가지 정도 좀 확인이 되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큰 종목들의 일방적인 영향 자체를 조금 제한하는 그림들, 약간 분산 투자 효과를 조금 더 높인 좀 ETF로 좀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테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책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는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선은 사실 지금 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거고, 뭐 아시겠지만 민주당, 공화당이 굉장히 다른 방향의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공통적인 포인트를 찾으면은 사실 리쇼어링 같은 인프라 투자 같은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양당이 같이 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요 해당하는 ETF들 저희가 좀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RSHO 같은 경우가 이제 아예 리쇼어링 컨셉으로 해가지고 티커에서도 리쇼어링을 좀 차용해가지고 티커를 만들었을 정도로 리쇼어링 컨셉을 완전히 명확하게 좀 가지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종목의 비중 자체가 조금 이제 액티브하게 조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종목의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 편입 비중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, 리밸런싱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ETF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페이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X의 ETF입니다. 미국 인프라 기업들로 테마 ETF를 좀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리쇼어링 진행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수요 자체는 꾸준히 좀 늘어날 겁니다. 뭐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인프라 그 테마에 대해서는 사실 바이든 정부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인데, 내년에 대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 그 산업재나 그리고 또 소재 기업들 이런 중심으로 이제 ETF가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조금 이제 재미있는 컨셉으로는 NINC와 KILU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이거는 각
정당을 대표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들이 그리고 또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은 45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들, 이 신고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ETF를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NANC는 이제 낸시 펠로시의 그 이름을 따서 민주당을 의원들의 구성 종목을 가지고 편입한 ETF고, 이 KRUG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 을 대표하는 ETF로 보시면 되는데, 약간 여기서도 보시면은 정책의 그 정당 정책의 특징들이 들어가 있다. 소비재나 기술주의 그 ETF 그 구성 비중이 좀 높은 게 민주당 쪽의 정책 그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, 또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통 에너지의 비중이 좀 높은 이런 구조들이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그림으로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, 약간 정당 지지율에 조금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금 에너지 조달에 대한 이런 좀 고민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. 이것들은 지금 원전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원전 ETF들의 시가총액 커지는 그림을 가지고도 시장의 관심이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금이 유입되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의 좀 모멘텀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URA나 URNM 이런 두 가지 종목이 있고, URA가 조금 더 넓은 좀 영역을 커버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라니아, 우라늄 그 채굴 탐사, 그리고 또 원전 부품 생산 이런 기업들까지 같이 편입을 하는, 약간 조금 레인지가 넓고 해당 그 기업들의 국가가 소속된 좀 비중도 조금 더 펼쳐져 있고요.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분산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, URNM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상위 종목들에 대한 비중이 좀 높습니다. 이것도 원전 채굴이나 탐사, 뭐 생산 기업들로 지금 같이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, 그래서 분산에 대한 집중도가 URA가 조금 더 퍼져 있고 URNM이 조금 더 축소되어 있다. 이런 그림들로 조금 더 좀 차별점을 두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BTAL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ETF인데요. BTAL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금 이제 롱숏 컨셉이 같이 가미 되어 있습니다. 그 롱숏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베타 종목들을 매수하고,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은 기업들을 종목들을 매수하고, 베타가 높은,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잡아가지고, 이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정이 나타날 때, 불안감들이 커질 때 약간 조금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지를 용도로 쓰셔도 되고, 약간 좀 플러스 알파를 여기서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. 보통 시장 변동성들이 커지고 조정이 나타날 때 보면은 방어주들의 주가는 조금 견고한 흐름들을 보이고, 이거는 저베타 매수에서 워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시장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 조금 이제 그 아무래도 변성이 큰 종목들은 장기에 대한 그런 뷰 자체가 좀 크게 반영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고베타를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도 사실 하락폭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안한 장에서는 이 대안으로서 BT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GDX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실질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, 실질금리 고점을 통과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뭐 금 관련해가지고도 모멘텀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그 ETF 같은 경우 미국에서 좀 PTP라는 제도 세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좀 원자재 그 ETF를 가지고 또 선물로 만들어진 ETF에 주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계속 변동을 시키는데, 이분들은 이 부분은 매도 금액에서 10%를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정책이기 때문에, 물론 이제 GLD나 IAU처럼 금 스팟 그 현물을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는 아직 리스트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은 조금 이제 그런 불안감들을 굳이 가져가기보다는 이 금강기업 같은 경우도 금가격과 0.9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통해서 조금 다양한 그 전략들을 좀 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제가 대안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2024년 그 시장을 좀 대비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 이제 섹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ETF 같은 건 아시겠지만 다양한 전략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서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ETF 전망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